투데이 스몰 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인텔리안 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인텔리안 테크는 업종 구분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맞습니까? 약간 주요 제품은 통신 제품이어서 통신 업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?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동사는 해상용 그 안테나 전문 업체로서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의 한 80%가 해상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동사의 그 해상용 중에 주요 제품은 V셋이라는 제품입니다. 그 이 해상용 안테나 시장에서 이 시장 자체가 일단 그 과점 구조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동사가 점유율을 한 28%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한 28%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 중에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상용 이외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지상용 안테나도 지금 현재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이고 그 레오라는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이 이제 원앱으로 지금 원앱 향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향후의 모멘텀은 해상용보다는 약간 지상용 쪽이 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쪽에 그 주요 고객들은 어떤 저기 그 부류의 사람들인가요? 그 일단 동사 그 해상용 안테나 쪽에서 주요 고객사는 일단 글로벌 위성 통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글로벌 그 위성 통신 업체들한테 일단 납품을 하고 이제 이 위성 통신 사업자가 엔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그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뭐 특정 고객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그 글로벌한 위성 통신 사업자 향으로 매출이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객사는 지금 수십 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그 네. 시장 네네. 뭐 전망이라든지 현황은 네네. 어떻게 좀 판단되고 있어요? 지금 현재 그 해상용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박이나 뭐 크루즈선 등에 부착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해상용의 그 수요가 안테나 수요가 지금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외사 리서치에서 약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2027년까지 연평균 12%로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그 성장세가 좀 가파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선박을 항해할 때 약간 선박에서 이제 통신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통신량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통신량 확대에 따라서 안테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특히 그 선박에서도 이제는 좀 더 그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이 됐고 인터넷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안테나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배에 보면은 뭐 AIS나 뭐 네. 그런 거 통신할 때 주고받는 안테나 종류로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사업자들이 뭐 위성 발사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? 그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사가 그 해상용 말고도 지금 지상용 안테나를 원앱 향으로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적에도 지금 현재 위성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위성 사업자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위성 그 쏘는 대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동사의 그 주요 고객사인 원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980기를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처음 6기를 쏘아 올렸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그 6기 이후로 올해 2월에도 34기를 쏘아 올렸고 이제 매달 34기씩 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그 작년에 11월에 그 동사의 그 공시를 보시면 11월에 동사가 그 원앱하고 공급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. 약 한 261억 원 규모인데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동사의 그 주요 고객사가 그 동사가 그 안테나 그 원앱이 안테나 쪽으로는 벤더 업체를 동사만 지금 채택을 하였고 이 독점 계약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261억 원이 이게 지금 이제 원앱이 본격적으로 위성을 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계약 규모는 점차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 수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
그 원앱이 1980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 개수 증가에 따른 그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이게 수주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그 향후 실적을 견인할 모멘텀 중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방금 말씀드린 원앱향 그 안테나가 지금 안테나 그 수요 증가가 동사의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신규 사업 현황이나 이 사업에 대한 전망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 동사가 지금 현재는 해상용이 주력 안테나인데 지금 현재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작년에 군사 그 위성 안테나 쪽으로 지금 현재 한 157억 원의 작년에 수주를 받았고, 작년에 수주가 약 한 110억 원 정도 인식이 됐고, 올해 약 47억 원 정도 인식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군사용 안테나 이외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항공 쪽이나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저궤도 안테나나 항공 쪽으로도 지금 사업 다각화에 있고, 특히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그 지금 해상용이나 지상용에 비해서 안테나 그 ASP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배 이상으로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의 그 매출이 본격화가 된다면 동사의 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리오라는 이 저궤도 안테나인데, 이쪽이 지금 이제 에리오 그 위성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이에 따른 그 안테나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원앱의 그 독점 벤더 업체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앱 그 위성 발사 개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회사의 주가를 보니까 뭐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, 네. 역시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3분기 누적, 19년도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3분기 나온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매출에 85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. 그 특히나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V-SET이라는 저 해상용 안테나가 매출의 거의 한 80%를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 그 지상용 안테나가 지금 그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올해 연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을 추정하기에는 매출액 120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, 영업이익률도 한 기존의 영업이익률은 한 10%에서 15% 정도 그 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매출액의 그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해상용 안테나가 지금 현재 견조한 실적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, 이외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용 향으로 지금 안테나가 지금 본격적인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용에서의 그 안정적인 실적과 추가적인 그 성장은 지상용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멘텀이 그 원앱이라는 모멘텀이 뭐 올해 당장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좀 추가적인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어서 이 원앱향 추가적인 수주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동사가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동사의 그 약간 한 연평균 한 15에서 20% 성장해왔는데 이 수준보다는 좀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네. 아직까지 가늠해보지 않은 거죠? 제가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까지는 안 해봐서 근데 시장에서 이 그 위성통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거의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동사가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밸류가 상당히 근데 높습니다. 높은데 이게 위성 관련주들이 이게 실적주라기보다는 약간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장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모멘텀도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뭐 물론 지금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합당한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도 보면은 뭐 제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해보면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이테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쟁자들은 어때요? 근데 이게 그 지상용 통신용 뭐 지상용 안테나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해상용 안테나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 MS의 7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? 그 중에 한 업체로 동사가 있고,
그 다음에 두 업체는 해외 업체입니다.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엔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해상용 안테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, 이쪽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기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신규 업체가 또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, 이게 신규 업체가 기술력이 있어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하고의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킹도 그만큼 중요합니다. 위성 통신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그 이쪽 면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네트워킹도 그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뭐 그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 국면에서 네. 견조하게 움직이는 주가가 좀 떨어지긴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전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네. 예, 또 혹시 사업 변화가 있으면 또 나와서 브리핑 해주시면 좋겠네요. 네,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